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 전국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4만 3천 건 감소해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의 정부 지원과 백신 접종 고용시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연방정부 차량에 대해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65% 배출량 감축을 포함해 2050년까지 전체 연방 운영에서 순제로 배출량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량 기업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작용을 겪거나 면역력이 낮은 이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부실드는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77%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은 위구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노동과 집단 학살 등이 자행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법안을 428대1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의 예외가 없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되며 미국 국토안보부 또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반입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부인인 맥켄지 스컷을 뽑았습니다. 포브스는 그녀는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여 좋은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기존의 억만장자들의 기부 방식을 뒤엎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며 지난해 2위였던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3위로 선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사무총장 한스 글루겐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처해질 방법이라며 의무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 법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가뭄으로 인한 물공급 감소와 수자원 보호 요청에 대해 저조한 성과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물을 낭비하는 가주민에게 하루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는 1월 4일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강 절도 사건 용의자들이 체포된 이후 그대로 풀려나 또 다른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제로베일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로베일 정책은 교도소 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 수를 최대치로 줄이려는 것으로 비폭력을 행하는 용의자들 대부분이 체포 후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검사협의회는 LA 검찰 수뇌부가 잘못 대응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경 가든그로브 12821 벨리뷰 스트릿에 위치한 총기 매장에 강도가 침입해 총기 40여 정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업소한 금고에서 무기를 훔친 뒤 파란색과 은색 BMW 두 대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며 경찰은 훔친 총기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주민들에게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칸예 웨스트가 오늘 저녁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5년 만에 첫 스타디움 공연을 갔습니다. 슈퍼 아티스트 드라케가 게스트로 출연할 오늘 공연은 수감된 시카고 갱단 두목으로 알려진 흑인 레리 후버의 석방을 위한 자선 공연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 지역 918-500-0395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맨하튼 미타운에 있는 팍스뉴스 본사 앞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노숙자라고 밝힌 49세의 남성을 경범죄와 방화,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방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 웨스트 카탈파 에비뉴 2600블럭에서 지난 1일 오전 7시경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나와 도로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미니밴 차량에 타기 위해 문을 열고 서 있던 59세 한인 남성 박모 씨가 차량을 탈취하려던 흑인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박 씨는 인근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0분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 부부는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주지사 관저에서 헐러데이 오픈하우스로 일반인에게 관저를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유미 호건 여사는 관저 보존 기금으로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판매합니다.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부터 열을 셀 때 수를 말로 바꿔 빨리 세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한글을 게임식으로 배우는 새로운 한글 교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특수한 글자 게임으로 한글 2만 5천자를 암기시켜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모르는 한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감사의 보답으로 한 세트 99불, 두 세트는 150불에 세일합니다. 전화번호 213-480-12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산호세 시 의회에서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강절도 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기 도입을 위한 예산 25만 달러에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구드 교회에서 배관공이 화장실 공사 중 벽에서 현금과 수표가 든 봉투 500개를 찾아내 화제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돈은 7년 전 교회 금고에서 60만 달러를 도난당한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당시 교회와 경찰이 2만 달러의 현상금을 건 미결 사건이라며 교회 측은 배관공에게 2만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